안녕하십니까.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. 5분 강의 이종훈 세무사입니다. 오늘의 상담 사례는 집을 산 지 2년이 안 됐는데 발령이 나서 이사를 가야 해요.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? 하는 상담입니다. 상담 내용은요. 1세대 1주택이면서 2년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서울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집을 팔 수밖에 없게 됐어요. 아직 2년이 되려면 많이 남았는데 집을 전세 놓고 이사 가려니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에 돈이 모자라고 팔 수밖에 없어요. 양도세를 꼭 내야 하나요? 하는 질문입니다. 이렇게 양도소득세 비과세에는 2년이라는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의 기간요건이 있는데 이 기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. 살펴보겠습니다. 대표적인 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양도하는 경우. 이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취학, 근무상의 형편, 질병, 요양, 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이런 것들인데요. 이 취학에는 초중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. 고등학교나 대학교 이런 그 이상의 취학을 말하고요. 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집을 팔 때도 최소한 1년 이상은 거주를 했어야 됩니다. 1년 이상만 거주를 하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 요건을 받지 않습니다. 또 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요. 이 다른 시군이라는 것의 시는 특별시, 광역시도 하나의 시로 봅니다. 그래서 같은 서울시 강남구에서 뭐 예를 들면 은평구로 간다. 이거는 같은 시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시로 안 가서 요거는 동일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. 그렇지만 같은 광역시라 하더라도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기장군 일광읍 이렇게 광역시 내의 구지역과 읍면지역 요 사이는 또 괜찮다고 이렇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. 또 한 가지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예를 들면 진접 이런 데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도농복합시 내에서의 동지역과 읍면지역은 또 다른 시군으로 봐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다른 시군으로 옮겨가는 부분을 자세히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외에도 기간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임대주택을 분양받아서 쭉 살다가 소유로 분양 전환을 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인데 요 취득하고 나서 바로 팔더라도 만약에 임차를 시작한 날부터 양도하는까지 5년 이상 거주를 했다면 요 소유권 취득한 때로부터 기한 제한 없이 양도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. 그 외에도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돼가지고 양도하는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기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. 해외 이주나 또는 그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이런 사유로 인해서 출국하면 그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된다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한테는 제가 이렇게 상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타지방 발령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합니다. 그래서 1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그 주택을 양도할 때 2년 이상의 보유 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상담을 드릴 수 있겠네요. 이렇게 기한 제한을 따지지 않고 비과세하는 사례도 있다라는 거 아시고 부득이한 사유로 팔게 될 경우에는 내가 꼭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. 5분 강의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